대리만족의 장대리입니다. 저희 대리만족은 SNS에서 유행했던 것들을 대신 해보고 대리만족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리만족 출발! 오늘의 대리만족은 바로 인기가요 샌드위치입니다. 필요한 재료는 식빵, 딸기잼, 양배추, 게맛살, 소금, 마요네즈, 삶은 달걀입니다. 일단 인기가요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는 양배추 샐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배추를 잘게 채 썰어줍니다. 잘게 채 썬 양배추는 이렇게 볼에 넣어주시고 마요네즈로 버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네즈는 적당한 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적당히. 너무 작나? 이렇게 적당하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계란 샐러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계란은 완숙으로 삶아주시고 게맛살은 조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한 입 정도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부 다 볼에 삶은 계란 두 개랑 썰어준 게맛살을 볼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삶은 달걀을 으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요네즈를 좀 넣어서 더 으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진득할 정도로 섞어주시면 계란 샐러드도 완성입니다. 이제 샌드위치 속에 들어가는 재료는 다 만들었고 빵 여기 테두리 부분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크기를 맞춰서 네 조각을 다 잘라줍니다. 네 조각. 이제 이렇게 잘라준 식빵 안에 내용물을 차례차례 얹어줄 건데요. 순서는 식빵, 계란, 식빵, 딸기잼, 양상추, 식빵 이렇게 순서대로 올려줄 겁니다. 먼저 계란 샐러드를 두툼하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빵 하나 얹고 그리고 딸기잼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딸기잼은 듬뿍
담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딸기잼도 듬뿍 담아준 다음에 위에 빵을 한 칸 더 얹고 양상추를 마지막으로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상추도 적당히 올려주고 너무 작은가? 적당히 올려주고 하나 더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인기 가요 샌드위치가 완성입니다. 완성한 샌드위치를 랩으로 감아줬습니다. 그걸 반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자르면 이렇게 생긴 인기가요 샌드위치가 완성이 됩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마요네즈를 그냥 마요네즈가 아니라 바질 마요네즈를 사용했는데 양상추랑은 바질 마요네즈가 좀 어울리는 것 같은데 계란이랑은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란이랑 양상추 약간 마요네즈가 들어가서 짭짤한 맛이 나고 중간에 딸기잼이 단맛이 나니까 되게 그 단짠 그 조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쯤 뭐 해먹어 볼 만한 맛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대리만족은 어떠셨나요? 저는 되게 제가 생각보다 칼질을 못한다는 걸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엔 저 장대리가 더 많은 대리만족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